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벌써부터 약간 표정이랑 목소리에서 조금 들떠있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카메라 너머로? 바로 따란! 올리브영 하울입니다. 영상 찍을 때 하울이라는 카테고리가 되게 저를 이렇게 기쁘고 신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올리브영 아이템들은 세일하지 않을 때 사면 뭔가 너무 아까워. 그만큼 세일도 좀 자주 있는 편이고 막 원뿔원, 투뿔원, 그리고 막 20% 할인, 30% 할인 꽤 할인폭이 큰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 제품들은 이렇게 세일할 때 많이 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면 꼭 사야 하는 그런 꿀템들, 올리브영 꿀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따단!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병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이건 일리윤의 플래시 모이스처 립앤 아이 리무버. 이거는 심지어 두 개를 샀어요. 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 리무버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도 두 통을 다 비우고 이렇게 큰 통을 샀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요. 거의 쓰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면 진짜 이상하게 이거는 제가 세정력이 너무 좋고 순해서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이걸로 쓰니까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안 지워지는 거야. 근데 좀 이게 그냥 안 지워진다가 아니라 이게 같은 제품이 맞아?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조금 비슷한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진짜 조금 많이 여러 번 제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준 다음 써야지만 이제 똑같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큰 것도 편하고 우선 위에가 펌핑 타입이에요. 솜으로 그냥 착착착 하는. 그래서 굳이 얘를 꺼내서 여러 번 흔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산 건데 이게 너무 그게 아쉽더라고. 이거는 잠시 엄마에게 드리기로 했고 저는 요거를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눈시림도 없고요. 세정력도 너무 좋고 순해서 꼭꼭꼭 세일할 때 쟁이면 아주 좋은 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이것도 빠질 수 없죠.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인 필리밀리의 촉촉 퍼프. 총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요 파랑색? 요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컬러가 이렇게 블루블루한 게 너무 색도 예쁘고 저는 근데 원래 브러쉬 파보다는 요렇게 퍼프, 뭐 쿠션 퍼프일 수도 있고요. 물 먹인 퍼프일 수도 있고 물을 안 먹인 퍼프일 수도 있는데 퍼프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진짜 말랑말랑하고 앵간한 파운데이션이랑 정말 궁합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촉촉 퍼프도 물 먹여서 쓰기 아주 킹왕짱인 쟁여두고 쓰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4개가 기획 세트로 나왔을 때 하나 쟁여놨어요. 아, 올리브영 하면은 진짜 팩을 빼낼 수가 없죠. 갈 때마다 제가 팩이 집에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꼭 세일할 때는 미리미리 쟁여두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닌데 이것도 제가 한 2년 전에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아비브의 껌딱지 시트 마스크 밀크 스티커. 우선 이 팩을 하고 나면 진짜 영양감이 듬뿍 들어간 느낌? 진짜 내 얼굴에 영양을 제대로 줬구나 하는 그런 아주 탱글탱글 탄력 있는 그런 애프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았고요. 그리고 얼굴에 아주 진짜 껌딱지처럼 착 하고 밀착되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아서 이 아비브는 보일 때마다 이제 가끔씩 쟁여두는 템이에요. 다음은 요거. 요거는 소내추럴의 메이크업 픽서인데요. 사실 진짜 유명한 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사봤어요. 이제 곧 여름도 오고 전 여름에는 메이크업 픽서를 굉장히 자주 뿌리거든요. 제가 지금은 어반디케이 픽서랑 자트인사이트 픽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 다 미니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고달날 것 같아서 이럴 때 빨리 쟁여놨어요. 한번 지금 바로 어떤 느낌인지 얼굴에 분사를 해볼게요. 분사력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약간 그 아벤르 미스트 있죠? 온천수 미스트. 정말 샤악 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분사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제가 그 자트인사이트는 사실 조금 분사가 칙칙 돼서 화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거에 대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샥 번져서 벌써 얼굴에서 다 마른 느낌?
우선 분사력은 너무 좋은데 얼만큼 잘 고정을 시켜줄지는 여기 자 자막으로 후기를 달게요. 다음은 방금 화장실에서 갖고 온 요거 덴티스트 플러스 화이트 치약인데요. 저는 원래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성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를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약의 성분에 대해서도 큰 그런 지식이라고 할까요? 지식도 없었고 딱히 뭐 선호를 하고 말고 그 기준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쯤에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막 보면서 조금 이렇게 고급지고 예쁘고 이런 치약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 그 까만색 치약 뭐죠? 분홍색 튜브에 들어가요. 아무튼 막 되게 다양한 걸 써봤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루치펠로 치약 그 보라색깔 있죠? 엄청 예쁜 거. 그것도 진짜 잘 썼는데 요 덴티스트 치약이 되게 좋다는 후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확실히 향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루치펠로도 좋은데 그거는 조금 더 되게 향조차도 감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패키지도 더 되게 고급지고 감성적이고 향도 그 약간의 자몽향? 그런 상쾌한 향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기분은 되게 좋은데 저는 이런 아이처럼 아, 나 이 닦았어. 이 닦은 느낌을 완벽하게 놔주는 자일리톨 향 막 팍 풍기면서 이 개운함이 이렇게 확 있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패키지만 봐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되게 자일리톨 향 막 낭낭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우선 얘도 성분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기로 했고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 하얀색 치약만 썼어요. 이 내용물이 흰색인 거. 근데 이 초록색인 게 왠지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야, 색이.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우선 이 치약이 갖고 있는 개운함도 너무 좋은데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그 외에 간혹 가다가 너무 이렇게 강한 치약들은 혀에 이런 돌기가 느껴지는 그런 싸함 있죠.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양치한 다음에 그 이끼리 부딪혔을 때 약간 그 삑삑 끼끼거리는 느낌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번 하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덴티스트 플러스 화이트 치약이었고요. 다음은 가쁜 과자. 이것도 너무 유명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올리브영에서 파는 베이글 칩이에요. 저는 허니버터 갈릭 둘 다 좋아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약간 마늘향? 양파향? 이런 걸 좋아해서 저는 갈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커피랑 마실 때는 또 허니버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저 편집할 때 그냥 책상 앞에 두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어느샌가 그냥 다 없어져 있는 그런 아이템. 얘는 항상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항상인지는 모르겠지만 2+1을 되게 자주 하는 그 품목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두 개를 사니까 하나를 더 주는 2+1 제품이라서 요거 갈릭 두 개, 허니버터 하나 이렇게 구매했어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담백하면서 뭔가 계속 손이 가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올리브영 스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헤어 제품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나단 뭔가 굉장히 이렇게 크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헤드스파 세븐의 파란 눈 블랙 헤어팩 트리트먼트 특별 기획 세트래요. 원래 저는 이거를 예전에 막 이게 탈모에 좋고 특히 막 엄마들은 머리숱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TV를 돌려보는데 홈쇼핑에서 이게 막 머리숱도 풍성해 보이고 탈모 방지에도 좋고 이렇다고 해서 엄마 드리려고 뭐 12개인가? 아무튼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사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기획 세트라고 해서 원래 이게 본통 사이즈인데 조그맣게 하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어디 잠깐 놀러 갔을 때 아 요즘 놀러 갈 수가 있구나. 아무튼 이렇게 세트로 팔고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머리숱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예전보다 머리가 조금 많이 빠지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탈모 걱정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좀 곱슬기가 심해서 저는 머리가 항상 되게 이렇게 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언니는 머리숱도 많은 편이고 탈모 걱정도 뭐 없고 머리도 이렇게 부한데 대체 이걸 쓰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느끼세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얘는 얘를 탁 부착을 해서 이 뾰족한 대로
머리 끝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피 있죠? 두피도 이렇게 다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조금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머리를 조물조물 마사지해주고 두피도 마사지해주고 하면 두피가 굉장히 시원하고 그 노폐물, 쌓였던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머리가 진짜 실키해지고 엄청 부드러워져서 오히려 저같이 반 곱슬인 분은 머리가 항상 이렇게 일자가 아닌 거에 대한 그런 저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니즈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나면은 자연 건조해도 막 부시시해지지 않고 머릿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이 사는 느낌? 그래서 원래 엄마를 드리려고 샀지만 하나 써보고 내가 반했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이 트리트먼트는 저희 엄마도 써보시고 진짜 좋다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 클로란의 맹고바를 뉴트리션 샴푸입니다. 이거는 이 분통을 사면 두 번째 통이 50%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상품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두 통 정도 비웠었어요. 저는 이제 다양한 헤어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딱히 사지 않았던 건데 얘는 쓸 때도 제가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샴푸였거든요. 여기 딱 위에 써있는 것처럼 극손상 모발 영양 샴푸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원래 머릿결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건조하고 그리고 뭐 옛날에 염색도 많이 하고 탈색도 한번 했고 이래서 좀 단백질이 있는 대로 다 빠져나간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저 같은 이런 헤어 컨디션에 아주 잘 맞는 샴푸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뭘까요? 약간 예상되시죠? 바로 이거 향 때문이에요. 아 이거 진짜 찐 망고 향. 사실 가을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더 생각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게 이거를 구매할 때 아 이거 망고 향 이거 진짜 좋았지 하면서 사게 된 것 같은데 그만큼 향이 달달하고 그냥 망고를 내 머리에 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클로란 샴푸를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3CE의 니어 앤 디어 아주 유명한 컬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립 베이스로 얘를 깔고 그 위에 아르마니의 좀 더 진한 레드 색상을 살짝 그라데이션 한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채도가 낮은 핑크 베이지 컬러라서 사실 저는 단독으로 바르면은 제 얼굴에서는 약간 생기가 너무 사라진 느낌이고요. 전 요거를 이렇게 베이스로 바르고 조금 더 채도 높은 쨍한 색감을 발랐을 때 가장 예쁘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가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지금까지 안 사고 있던 이유는 제가 이 같은 3CE의 벨벳 시리즈 다른 컬러로 고잉라이트랑 뭐였지? 아무튼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입술 주름에 조금 잘 끼는 느낌? 오히려 되게 많은 분들이 얘가 각질 부각이 심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각질 부각은 딱히 없고 오히려 주름 끼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마침 갔는데 이거는 살 예정도 없었거든요. 제 체크리스트에 쫙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근데 진짜 역시 올리브영은 들어가면 절대 필요한 것만 사갖고 나올 수는 없는 장소예요. 아무튼 그런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이니까 세일하면 그 정도쯤은 내가 감안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색이 너무너무 예뻐서 들고 오게 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여름 쿨톤에게도 잘 받는 색감일 것 같고 뭐 가을 웜톤, 말린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입니다. 따단! 닥터 자르트의 수딩 스팟 트리트먼트입니다. 얘는 사실 제가 지금은 컨실러 작업을 조금 해놓은 상태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봐요. 여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 마스크 닿는 부위 밑으로 너무 트러블이 큰 게 빵빵 올라오는 거예요. 화농성 여드름이 나도 이렇게 주변까지 이렇게 땡땡하게 부어오르는? 이렇게 주변까지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픈 여드름은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 난 게 거의 일주일 전부터 주변이 땡땡하게 자리 잡더니 그 노란 고름도 차오르지 않고 그냥 땡땡하게 있어요. 제가 새로 테스트하던 그 여드름 패치가 있거든요. 오히려 다음에 떼보니까 주변이 더 울긋불긋해져 있고 저랑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진짜 효과 좋다고 들었던 이 닥터자르트 스팟 트리트먼트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는데 진짜 말을 잘 듣는데요. 그 알싸한 티트리 향이 팍 올라오고요.
여러분 이거는 흔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눠져 있는 층 그대로 면봉을 톡 찍어서 그 밑에 있는 파우더를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건가 봐요. 이것도 자막으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은 요거! 세일할 때 무조건 쟁여야 하는 그런 템 중에 하나인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펜슬 라이너. 이거는 3번 카카오 브라운 컬러인데요. 사실 2호 그냥 조금 더 옅은 브라운 컬러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품절이 돼서 없더라고요. 특히나 얘는 진짜 잘 안 번지고 심도 얇아서 좀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진짜 얘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로드샵 펜슬 라이너 중에 진짜 탑5 안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제품력이 좋은 아이고요. 게다가 세일까지 하기 때문에 요럴 때 한 두세 개 쟁여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이거는 후르디아 블루베리 하이드레이팅 허니 립밤. 아니, 이것도 친구가 추천해준 건데 이 립밤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저도 약간 립밤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타입이거든요. 지금 제 옆에만 지금 제 침대 옆에 있어요. 제 컴퓨터 책상에도 하나 있고 화장대에도 두 개 있고 파우치에도 하나 있고 립밤은 몇 개야. 근데 그 정도로 하루에 진짜 그냥 틈만 났다 하면 립밤을 진짜 자주 바르는데 요거는 진짜 귀엽게 이렇게 꿀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향이 너무 좋네. 향이 완전 먹고 싶게 생긴 달달아. 그리고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데 이거? 졸기다, 그쵸? 제가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요거 아리따메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요거 진짜 잘 쓰는데 이것도 아침까지 그 촉촉한 느낌이 잘 가거든요. 근데 거의 밑바닥을 드러나고 있어서 그거 대용으로 밤에 좀 꾸덕하게 바르고 자려고. 아, 이거는 훨씬 더 발림성이 부드럽고요. 되게 가볍게 올라가요. 그리고 향이 너무 좋다. 이것도 제가 쓴 후기를 여기 자막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근데 너무 귀여워. 쪼만하니. 이것도 립밤인데요. 바이오더마 아토담 립스틱. 사실 제가 스틱 립밤은 진짜 빨리빨리 비워내거든요. 정말 쟁이는 용도로 샀는데 우선 얘가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 얇고 수분감 충만하고. 이거 아이소이? 얘도 이거 봐, 다 썼어. 끝! 여기에 하나 이제 두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한율 립밤도 다 써서 하나씩 이제 추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전체적으로 새로 산 제품보다는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쟁여두고 쓰는 꿀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물건들은 정말 문캉 믿고 구매하셔도 실패하지 않을 만큼 진짜 진짜 다 좋은 제품들이에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은 메이크업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휴지통을 냅다 버려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오랜만에 들고 온 영상은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획한 영상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